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주. 시간입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도 참 아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명예롭게 정년을 마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위해서 영적 자산을 축적하는 복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제 우리 박 교수님 오늘 정령 퇴임을 하시지만 앞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년 퇴임하게 되신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역사학자로서 뛰어나신 분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탁월한 분은 드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년 퇴임식을 하시게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준비하셨구나, 이런 예식을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명수 교수님의 이름에 온 정년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박명수 교수님의 강의와 연구, 저서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결교단뿐 아니라 한국보험주의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로서, 더 나아 한국교회 사람들에게 크게 기여하신 역사학자로서, 겸손하게 한국교회를 섬겨오신 박명수 교수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생 시절부터 우리 교수님의 학문적 열정에 많은 지자들이 전염되었고 참 지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느낌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모든 체험들을 또 아낌없이 정말 30여 년간 쏟아부으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게 되니까 귀한 업적과 열매와 함께 한 인생의 단락을 마무리하신 데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박명수 교수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그 가족들, 또한 황덕형 총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신학대학교의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결교회 및 복음주의 교회의 역사와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이 넓혀지고 깊이 또한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사 및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왜곡되고 축소 편향된 역사도 학계와 세간의 이목을 끌어내며 일부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 노고와 업적을 기리고 동시에 보훈의 마음을 담아 박 교수님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과 후학들, 그리고 뜻 있는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책을 드립니다. 감사패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 박명수 교수님은 26년간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교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셨고, 현대 기독교 역사연구소를 설립하고 성장시키면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하셨으며, 제자와 후배들에게 늘 기회를 주고 더 넓은 배움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기에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존경과 추억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5월 13일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 축하드리며 탁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감사한 마음이 큰 만큼 또 많이 아쉬운 건 사실이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아마 어머니께서도 박명수 목사님께 많이 감사드리고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박명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박명수 교수님을 성결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학자로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연구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이제 논문 준비하신 내용을 발제하실 텐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영기 집사님과 민영경 권사님 가족입니다. 민영경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현대기독교 역사 연구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현대기독교 역사 연구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상적인 교수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소의 기금을 가지고 제 아들과 같이 공동연구도 하게 되었고 또 세미나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연구소에게 입은 제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같이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요즘은 조금 돈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왜냐하면 은퇴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돈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포문을 학교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민영경 권사님 가족에게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김승환 집사님 와 계신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 연구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그 관료체제와 비슷한 것인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었는데 학교가 저를 신뢰하고 이 연구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역대 총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전사에게 시집을 와서 모든 고생을 같이 한 저희 집사람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일 첫 번에 쓴 원고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있었고 저희 집사람은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이 우리 저희 집사람이더라고요.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에 있었을 때에도 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격려해 준 저희 집사람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우리 두 딸 부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 나와 있던 우리 손자 으뜸 어린이집 원생 하정진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씨름했던 세 가지 주제가 있다면 성결운동, 복음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이 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에어리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결교신학교를 공부를 할 때에 조종남 박사님으로부터 웨슬레 신학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 아니면 저것 진보주의 아니면 보수주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을 복음주의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하나로 묶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의 복음주의 이것이 저의 신학의 중요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두 번째 학기의 텀페이퍼로 한국성결교의 뿌리에 대해서 교수님에게 논문을 제출했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성결운동에 대한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은 19세기 미국 성결운동을 한국교회에 소개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성결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성결교회를 이해를 하려면은 18세기 웨슬레 매우 중요해요. 할아버지예요. 그러나 할아버지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냐? 19세기 성결운동이에요. 작년의 과정을 제가 주로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위 자생론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성결교회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한국에서 성결교회가 자생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은 역사적으로는
맞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주장하는 동양선교회는 만국선결교회의 동양지부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동양선교회와 만국선결교회 동양선교회와 만국선결교회의 관계를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서 발표할 때에는 상당한 노력과 과정을 거쳐서 발표해야지 막 생각난다고 바로바로 얘기를 하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우리 성결교회 뿌리에 대해서 대처번에 동양선교회 복음 전도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결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관 시절에 분명하게 성례전 집행이 있었고 설교가 있었어요. 모든 교회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름만 전도관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성결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결교회를 연구하면서 가장 기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결교회 백년사를 쓴 거고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저와 같이 이 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결교회 백년사뿐만이 아니라 성결교회 백년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성결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또 책을 성결교회 백년사보다 더 두꺼운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인덱스를 보니까 제가 연구한 연구가 우리 성결교회 신학을 정립하는 데 기여를 많이 했더라고요. 학자들의 가장 큰 보람은 뭐냐? 그 학문적인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의 연구에 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는 우리 성결교회의 사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명익 전집, 우리 박문수 교수님께서 아까 제 얘기만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위해서 4년 동안, 3년, 4년 동안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명익 목사님 옛날에 쓰신 그 글을 현대하고 다 바꿔가지고 16권짜리 대전집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결교회가 창립 50년 기념 때 교단적인 사업으로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라성 같은 이명직 전직 기념, 이명직 목사의 기념 사업회, 교단의 증경총회장님들로 즐비한 그런 분들이 그것을 시작했지만 2권, 3권 나오고 못했어요. 그런데 박문수 교수님께 정말로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많은 분들이 복음주의, 그런 보수주의,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주의는 언제 시작했느냐? 근대 사회가 출발하면서부터 복음주의가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주의적인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복음주의, 보수주의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측이 다 틀렸습니다. 복음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출발했고 근대사회의 요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사회에 잘 적응을 했고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대적인 요소가 뭡니까? 독일 사람들은 관념론적입니다. 근대적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고 알아야 거기 커미트먼트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권위로 누르면서 무조건 믿으라면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근대 사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근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이성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근대화했는지 모르지만은 민주주의, 자유경쟁 시스템, 대중문화,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복음주의와 근대사회의 관계를 앞으로 보다 더 깊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성결교회가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이끌어가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시도로서 제가 근대적인 주요 학자들이 그 기독교를 어떻게 보는가, 신학자 말고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노크,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 알렉시스 토크빈,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관적인 주장이 뭐냐면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근대 사회에는 지금 주류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서 국가가 더 이상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개개인에게 호소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바꿔지지 아니하면 종교가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근대사회의 변화와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사실 그 뒤에는 제가 그것을 많이 발전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그 근대 복음주의를 연구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런 점에서 오순절 운동도 사실 한편으로 보면 오순절 운동에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약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복고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또 하나는 대중들에게 호소해야 된다고 하는 대중성, 오순절 운동만큼 대중성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이랄지 성결 그 순복음교회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 이해하는 기독교예요. 이런 점에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제가 오순절 운동을 연구를 했고 또 성결 운동을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깊게 이것이 크게 발전되어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성결 운동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순절 운동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고 그런 연유로 이영훈 목사님이 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보통 정통 근본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는 뿌리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것은 한국 기독교는 뿌리가 잘못되었고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버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국 기독교는 근본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기독교의 역사학자들도 다 같이 동의를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초기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우리의 뿌리가 근본주의다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통주의라고 하는 말을 쓴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라고 썼냐? 복음주의라고 쓴 거예요.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크게 얘기한다면은 전례주의를 반대하고요, 그 자유주의를 반대하고요, 교리만 강조한 정통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정통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로 성결교회인데. 저는 티모데 스미스가 주장한 그 복음주의 정의를 좋아합니다. 복음주의는 복음주의의 본의 근거는 성경이고 복음주의의 특색은 체험이고 복음주의의 미션은 전도다. 사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만큼 성경 강조하고 그래서 원래 이름이 성사학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체험 왜 성결교회가 붕위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붕위가 뭐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전도, 우리 전도학 교수님, 하덕윤 교수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이 전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는 한국 기독교의 사이트가 아니라 장로교나 감리교가 자기들의 뿌리인 복음주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성결교회가 한국교회의 뿌리인 이 복음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인데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연한 기회에 성결교회의 뿌리에 대한 그 자료를 발굴해서 성결교회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한 기회에 제가 교과서 문제에 관여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연하게 교과서를 보니까 금성출판사 교과서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지나치게 복음주의적이어서 일제와 미제국주의를 옹호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그거네. 다른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가 한국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앉아계신 이용규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완전한 열매는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요 첫 번째 금성 교과서 그 부분은 고쳤습니다. 그때 그 금성 출판사가 정부 말은 안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막아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그 집필 지침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집필 지침 교과서에는 집필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근대사에 있어서는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불교나 유교는 그 이전에는 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쓰고 근대사에 딱 들어와서는 기독교가 딱 등장할 때는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불교도 안 줄, 천주교도 안 줄, 기독교도 안 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필 기준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은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기존의 종교와 개신교의 등장을 주목하여 서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 교과서가 제대로 되겠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시대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생전에 안 해보던 데모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또 집필 기준을 바꿨습니다. 개항 이후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 미친 의료의 역할과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런 부분을 또 집필 기준에 넣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정교과서가 쓰여졌는데 그래서 쓰여져서 나왔는데 결국 그것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했는데 열매는 못 거뒀습니다.
언젠가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일과 관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눈이 달리 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한국 기독교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교회 안에서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관계, 특별히 정부와의 관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다종교 사회에서 기독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한국 종교학교에서 제가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독교는 이미 유럽에서 다교파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경쟁 시스템을 확보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복음주의 기독교는 본인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학교를 세워서 교육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래서 국가의 힘이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 개신교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어떻게 공공정책을 확립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최근에는 한국 역사를 다시 한번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제 가장 큰 연구 주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연구를 해야 그것과 기독교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탈출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출생이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이 잘못 출발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단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잘못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훌륭하더라고요.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뿌리를 내렸고 그 기초 위에서 1948년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1950년 6.25를 통해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지켰고 이 대한민국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냥 억지로 강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제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열심히 연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연구의 주제는 정체성이었던 것 같아요. 성결교의 정체성, 한국교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것을 흐르는 기본적인 전제는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혹은 시민의 자유. 그래서 요즘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동안의 연구 활동을 보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한 5분 정도씩 먼저 순서대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학자가 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박 교수님의 공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의 생각들, 그동안 선생님이 쓰셨던 복음주의에 대한 논문들을 읽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공헌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동안 개혁주의 진영의 한정 혹은 지배되었던 한국 복음주의 연구에서 웨슬리안 선결운동의 역할과 가치, 공헌을 학계에 본격적으로 널리 알리고 확립하신 것. 특별히 성서 무어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 등 근본주의적 관점에서 복음주의를 이해하던 기존의 지배적인 경향에 대하여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한 체험적 특성을 한국 복음주의 해석의 주된 틀로 부각시키시고 그것을 학계에서 논쟁으로 촉발하고 학자들이 그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드심으로 인해서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로서도 복음주의에 대해서 보다 폭넓고 균형있는 이해를 하도록 이끌어주신 것이 저는 박명수 교수님의 한국 복음주의 연구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와 그다음에 한국선결교회가 한국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주의 신학연구의 국제적인 중심주로 부상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국내와 국제 수준에서 복음주의 역사와 신학 안에서 성결운동의 가치를 학문적 차원에서 탁월하게 입증해내고 이후 이 분야가 지속적인 학문의 관심사로 논의되고 심화되도록 하는데도 끊임없는 자극과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25년 전에 한국과 세계 복음주의 안에서 성결교회의 위상과 25년이 지난 오늘의 위상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키 인물을 뽑는다면 저는 단연
박명수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주의가 우리 한국교회, 성결교회의 정체성, 초교파적으로도 복음주의가 진정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결운동에 대한 그 연구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죄와에 관련된 성결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특별히 이제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또 연구하시면서 결국에 이제 저에게 그 부분을 방향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성결운동에 끼친 또 성결운동 연구에 끼친 우리 박 교수님의 그런 영향력을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나올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19세기 성결운동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결교회는 18세기의 웨슬리의 그 빚을 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19세기의 성결운동의 전통에 대해서는 깜깜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18세기와 20세기의 그 다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박 교수님의 그런 작업을 통해서 18세기와 20세기 한국 성결교회를 잇는 그 잊혀졌던 그 세월, 19세기에 대한 그 모든 빛이 아주 밝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성결운동 키워드. 또 하나는 아까 복음주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복음주의란 성서적 체험주의다. 그래서 이 성서적 체험주의로서의 이 복음주의의 그 하이라이트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그 죽은 정통으로서의 복음주의하고는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복음주의의 찬란한 그 조명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 운동에도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아까 이영훈 박사님의 그 조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순절 운동의 그 한국 오순절 운동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결 운동에 직접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 이후 이제 박명수 교수님의 이와 같은 그 작업의 이후로 오늘날의 모든 오순절 주의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를, 아 그래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는 성결 운동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도 얘기가 되어지도록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이런 성결운동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할 때,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제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더 풍요롭게 한국 교회 사회와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수 교수님의 독보적인 그 큰 기여가 있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9세기의 그 성결운동을 우리 한국교회와 그 연결시켜 주시고 드러내 주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도 그렇게 지나가면 한 문장 하나 읽고 책 한 권 읽을 때 거기서 아젠다를 설정할 능력이 있다는 건 대단한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아까 이제 교과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자기 따님이 하여튼간 그 역사 선생님 되겠다고 사다놓은 그 금성 교과서 책을 딱 펴서 그거 한 구절 딱 봤을 때 거기서 불이 솟아오르고 그걸 새롭게 교과서를 바꿀 정도의 해안이 없었으면 그거를 잡아낼 수가 없었겠죠. 그 순간에 아마 그거를 못 봤더라면 아마 한국 안에 기독교 역사 교과서 문제는 생겨나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그거를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공공정책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안목, 그만큼 아젠다 설정 능력이 뛰어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늘 존경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는 프레임 구성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에서 아까 참 한국사를 말씀을 했어요. 정말 한국사를 이제 어떻게 볼 건가 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좌우 이렇게 말하던 속에서 현재는 이 중간파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자꾸 어떻게 중간적인 사람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박 교수님이 프레임을 설정을 한 것이 소위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바로 지금 오늘날 중간파라고 위장해서 내세우는 여운형이 뭘 추구했냐, 그는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한 공산주의자다 하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해방 후에 그 3년 공간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추구해간 것이 그렇게 두리뭉실한 어떤 중간파가 아닌 두 개의 프레임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세 번째 아까 본인이 말씀했어요. 결과적으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우는 일을 해오셨다 했는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해방 후에 지금까지 적어도 70%의 우파가 중심이 돼서 거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왔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발전시켜왔다. 그래서 저는 박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으니까 그런 거를 개설서로 써갖고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쉽게 읽고 야 정말 대한민국이 이래서 우리가 발전해왔다 라고 하는 걸 밝혀줄 수 있는, 기독교도 거기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반 역사책을 하나 써주시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주의는 개인 구원만 그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인 구원이죠. 사회적인 문제에도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열정이 저는 신학적인 회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저건 열정, 확신에서 나오는 열정이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박명수 교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연구소를 하다 보니까 연구소에 도와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은 은혜를 확고박 챙기는 것이 참 제게 큰 가르침이 되었고요. 또 이후의 삶에 저도 잘은 못하지만 그렇게 좀 살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귀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 재정적인 이 사용이나 이 헌신에 있어서 아직 깨끗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밑에서 어르신들을 모셔오나 선배들을 모셔오면 이 재정적인 문제가 늘 투명하지 않아서 밑에 사람들이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제가 연구소에서 한 8년 동안 선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또 함께 모셔봤는데, 연구소를 위해서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면 터셨지 이상한 명목 만들어서 연구소 돈을 쓰시려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참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이제 일반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돌아오면서 학문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되겠다, 목회자로서 삶을 이제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끊임없이 학문의 영역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역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격려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가 또 연구소에 있다가 목회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몇 번 오셔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늘 설득하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목사님 그냥 박사과정 하게 한 게 아니라고, 박사학위 그냥 받게 한 게 아니라고, 목회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학문적인 것 같은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해 줘야 된다고 늘 오셔서 또 성도님들도 설득해 주시고 또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박명수 목사님 오늘 은퇴를 이제 기해서 또 이렇게 좋은 유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 목사님 남은 여생이 지금까지 생애보다 더 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또 우리 박명수 박사님 그 사단이 계속 그 일을 이제 그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Just when I thought the night had won.